이거는 이제 정리를 하면 네. 이종원이 고발 사주한 정민 씨 성추행 사건은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거고요. 네.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 그러니까 경찰서 일단 무혐의로 계속 그 성추행했는데 1심에서 이제 정민 씨를 조사도 안 하고 이제 기소를 했다. 네. 근데 일단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1심에서는 무죄를 받았고요. 항소심 선고가 원래 7월이었는데 8월로 연기됐다라는 얘기입니다. 네, 그 이정훈 씨가 그 스패너하고 짜고 그 고소고발을 했다고. 아, 제 거요? 네, 정민수 씨를. 그거는 뭐 일단은 그 스패너, 짜고 네. 했다라기보다 처음에는 이제 이 제 스패너가 원래는 그 당시에 제가 이렇게 연인관계였었어요. 아, 원래 스패너하고 네, 네. 사귀시던 관계였는데 네, 그랬다가 네. 이제 제가 이제 다시 이제 재결합을 하면서 이제 뭐 이제 저게 된 거죠. 뭐 갑작스럽게 이렇게 돼가지고 알게 돼서 이제 좀 자연스럽게 정리를 한 게 아니라 갑작스럽게 이제 뭐 저희 집사람이 이제 뭐 여태까지는 이해하겠으나 뭐 앞으로는 안 만났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아, 그러니까 약간 뭐 그 부분에 대한 이셨구나. 예, 예, 그거는 배신감이나 뭐 이런 게 있었겠죠, 당연히. 경과를 좀 설명을 해주세요. 네, 제가 해당 그 여성, 그러니까 이정원이 성폭행을 당했다라고 하는 그 피해 여성을 돕기 위해서 이제 고발장을 작성해달라고 결국은 이제 고발 사주를 받았는데 고발장 네네. 작성 사주죠 정확하게 말하면 네네 그거에 첨부하는 고발장에 첨부하는 첨부 자료 피해를 호소하는 여성 측에서 그 증거를 이제 저한테 이메일로 보냈어요 네네 그래서 이제 그거 관련돼서 12월 24일 날 그 저녁에 네네. 10시경에 전화가 왔습니다 네네 그래서 그 이메일로 보낸 그 증거와 관련돼서 여러 가지 법률적인 그런 대화를 나누다가 네. 그날이 크리스마스 이브 날이었어요, 마침. 예. 그래서 제가 그날 저녁에 네. 서울에서 친구 후배랑 같이 술 한잔 먹고 네. 집에 와 있는 상태였고. 네. 네. 그래서 크리스마스 이브 날이다 보니까 제가 이제 유튜브에다가 이제 크리스마스 캐롤 같은 크리스마스 음악을 좀 틀어놓고 있었는데. 예. 예, 대화하던 그런 법률적인 대화를 쭉 하다가 이제 그 갑자기 그 웸의 라스트 크리스마스 제가 좋아하는 가장 좋아하는 노래 중에 하나인 팝송이 흘러나오니까 네. 그거를 이제 따라 부른 거예요 무식적으로 네. 그래서 이제 그 노래를 부르니까 이제 그 상대방 여성이 전화 통화 중에 내가 노래를 부르니까 이제 갑자기 이제 아 우리 김한미 대표님은 윤석열 고발만 하시는 분인 줄 알았는데 네. 뭐 이런 낭만을 또 아신다 뭐 이런 취지로 얘기를 했어요 예. 그래서 제가 아니 저 이거 고발만 하는 사람 아니고 저도 네. 뭐 낭만도 알고 그리고 저는 이렇게 노래도 잘 부르기 좋아하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취지를 얘기하다가 이제 제가 저도 가끔 가다가 여자 사람 친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밥 좀 먹고 이렇게 대화를 진솔하게 나눌 수 있는 여자 사람 친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얘기를 했는데 그걸 가지고 지금 그 시사타파 이정원이는 그게 제가 그 상대방 여성을 그 성폭행 피해를 당했다고 호소하는 그 여성에 대해서 제가 네. 성희롱을 했다. 그게 지금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저를 성희롱 범죄자라는 식으로 예. 그거를 민주개혁 진영에 있는 주요 인사들 자신과 친분이 두터운 그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운영자라든지 정말 이름만 되면 다 내로라 할 수 있는 민주개혁 진영의 중요한 인사들 네. 그리고 심지어는 민주당 소속 의원 주요 의원들 자신과 친분이 두터운 의원들한테까지 네. 그런 식으로 사생의 김한매 대표는 이런 파렴치한 시민운동가이다. 네. 라고, 성희롱 네. 범죄자라는 식으로, 그거를 아주 그냥 노골적으로, 예. 그렇게 사석에서 다 그거를 유포를 해서, 네. 그동안 뭐 제가 60번 넘게 윤석열 고발했지 않습니까? 네네. 그리고 최근에는 제가 서초동에, 제가, 네, 심선배가 직접 제시하신 겁니다. 네. 1차부터 15차까지의 후원금 총액을 약 21억 상당으로, 추정이 됩니다. 네. 이와 관련해서 이제 꽃미남TV가 의문을 제기하자, 꽃미남TV가 이제 정민수 씨죠. 정민수 씨와 신모 씨. 신모 씨는 이제 여성분이신데요. 네. 꽃미남TV의 스패너였던 분이십니다. 아.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정민수 씨, 꽃미남TV의 정민수 씨가 가정 문제로 인해서 이혼을 준비하는 기간 동안, 네. 스패너였던 신모 씨와 연인 관계로 발전을 합니다. 아하. 연인 관계로 발전을 하는데, 네. 문제는 이제, 정민수 씨가 아내와의 이혼을 철회하고 아내에게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아. 네. 그 돌아가게 되니까 이제 신모 씨는 약간 배신감을 느꼈겠죠. 그렇겠네요. 예, 아, 그래서, 네. 그래서 이제, 성추행으로, 예, 고발을 하라고 이제 사주를 받게 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근데 이제 처음에 경찰에서 이제 고발을 했고요. 고발을 했는데 경찰에서는 그 정민수 씨와 신모 씨가 연인 관계다라고 이제 인정을 해서 경찰에서는 이제 무혐의 처리가 나옵니다. 그렇죠. 네. 그 이후에 이제 이종원 씨가 등장하게 됩니다. 네. 이종원 씨가 등장한 이유는? 이종원 씨가 이제 고발 사주를 하죠. 고발을 누구에게 부탁을 하는군요? 그렇습니다. 네. 아. 고발을 사세행. 네. 네. 사법정의 바로 세우기에. 오, 알죠. 예. 김한매 대표한테 고발을 사주합니다. 아, 이분이. 네. 그러니까 이종원으로부터 사주를 받았다라는. 그러니까 꽃미남 TV가 자기의 후원금에 관련돼서 횡령 및 사기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지 않습니까? 고발을 하니까. 고발을 하니까. 네. 예. 고발을 하니까 이제 그 꽃미남 정민수 씨와 신모 씨의 연인 관계를 근거로 해서 네. 꽃미남 TV의 정민수 씨의 입을 막기 위해서 네. 이종원 씨가 경찰에서 무혐의 났던 부분을 검찰에 다시 고발 사주를 하는 겁니다. 김한매 씨를 통해서. 그렇습니다. 저한테 두 번 한 거죠. 처음 첫 번째로는 그 신모 씨를 통해서 성추행으로 고발하라고 이제 사주를 한 게 1차고요. 네. 근데 그게 이제 경찰에서 무혐의가 나온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김한매 대표를 통해서 2차 고발 사주를 한 거죠. 네. 즉 이종원 씨는 자신에 대해서 불편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꽃미남 TV의 정 씨한테, 정민수 씨한테 두 번이나 이제 그 고발 사주를 통해서 한마디로 보내버리려고 했던 거죠. 자. 아직까지는 법보다 주먹이 가깝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법보다 주먹이 가깝다. 저는 아직 젊어요.